아리랑이야. 안전대시 꾸준하게 입력하세요. 1피의 레샤, 2피의 진우 선수. 진우 선수 방금 굉장히 짜릿한 승리를 맛보고 올라왔는데, 자 근데 이번에는 약간 거기서 조절을 하듯이 이번에는 소형으로 하네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자, 아무래도 가장 강한 조합은 이전까지 했던 그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개인의 생각은 또 본인의 생각은 어떨지. 맞습니다. 이 약간 상대방이 다 다르게 적용한 걸 수도 있어요. 자, 대자조 준결승 준비. 경기. 자 가나요? 레아 선수 약간 생각하는 모습. 엔트리를 바꿔서 사실 아쿠아 선수를 끊어내면 놀라거든요. 아, 네. 그런데 다시 아무래도 제일 많이 연습한 조합은 이걸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듣기로는 지난주에 있었던 온라인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 두 선수를 포함한 다른 선수가 이제 합숙을 했을 때 자 레셔 선수 패스가 상당히 높았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럼 이거 경기 좀 기대해보면 하네요. 자 레샤 선수의 선봉 5반 잘생겼네요. 자 근데 여기 청년 5반 근데 진우 선수는 소녀 5반. 자 미래의 나와 과거의 나의 대결. 자, 대결 무대는 셀 게임장입니다. 자 어떤 오버이 더 센가. 자 시작합니다. 자 개막. 이거 예. 너무 빨랐어요. 너무 빨랐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아무래도 베지터 어시스트가 가드가 안될 거란 예측이었나 본데. 그렇죠. 자 힘의 방 빠른 힘입니다. 10초만 켰어요. 자 이것도 정리 되시는데 와 방에서 분위기가 한 번에 기울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드래곤 러시까지 들어가면 자 루키 한번 고무시배 자 홍상진을 했던 건데 자 여기서 양약하고 있지만 진짜 초이시 쉽게 잘 파였습니다. 잘 파였습니다. 와 배가가 던져 올리는 레셔. 그렇죠. 어시 때려봤자 본체는 따로 있다. 여기서 빠른 스티. 자 정별가 여기서 기탄으로 14발 힘을 이겼고요. 자, 그나마 그래도 뭐 투자한 거에 비해 강하게 맞춘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서로 5번키 한번 교차되는 가운데 아 결국 바운드 되면서 오래 살아남았어요. 이 정도면 오래 살아남았는데 그렇죠. 하지만 이게 레샤 선수의 이제 체력 바이오를 보면 알겠지만은 결정타가 한 번도 안 좋았던 겁니다. 아예 아무런 타격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손해만 봐왔던 진우 선수가 캐릭터마저 먼저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자 허무하게 소봉캐를 잃은 가운데 자 보도 아 미쳐요. 아 이거는 가다 줄 알았던 건데 뭐 내줬나요? 자 양양 포코미스 이게 구성에서 약간 거리가 있어가지고 실패했고요. 자, 서로 굉장히 짜릿한 경기를 승리로 이끌면서 넘어왔거든요. 와 매직 점프 데이지가 많아서 이거 데미지 일단 가야 되는데요. 자 이거 어시까지 1, 2, 3 되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런데 데미지 아 이거 보정 이거 보정 너무 욕심 부렸습니다. 이거 어시 했어야 했거든요. 아리아냐 안전대시 꾸준하게 입력하는데 아 역시나 이게 진우 선수거든요. 어디 뭐 타는 냄새 안 나나? 아 여기서 설마 지르겠어야 했는데 지릅니다. 아니 이 선수 지르기로 올라온 선수인데 레샤 선수는 저거 딱 한 대하고 그때 이제 간 불리는 건데 간 보기 전에 이미 몇 개 쳐냈어요 치크소스가. 여기서 치사 되는 가운데 3피를 안 쓰고 초반에 불리했던 거 다 따라잡았죠? 와 야코트 머신건으로 한번 채공 시간을 늘려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빠르게 뛰어오르면서 역전에 내고 있는 지금. 아 이번에 한번 나왔어요. 파킹 먼저 쓰는데요. 야 이제 가드 좋아요. 와 질러요 진짜 또 일렀습니다. 이게 체력이 수급되긴 하는데 잘 질렀어요 레샤. 이게 아니 진우 선수 이게 레샤 선수가 저 지르기 플레이를 극혐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서로 간의 플레이 스타일 상승이라 볼 수도 있겠네요. 게임은 상대방 킹받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격투 게임에서 상대방을 흥분하게 만드는 게 또 중요해서 자 여기서 흔들리면은 괜히 플레이 꼬일 수 있으니까 그냥 부볐지만 안됐죠. 자, 안쪽에 공간이 살짝 남아 있었네요. 자, 트위터 확이 있어가지고 여유가 있는 가운데 자, 천천히 접근하려는 레샤. 제트킥 같은 거 한데 맞추면서 스파킹 켜고 싶을 거거든요. 그렇죠. 오, 세 번이나 리플렉트. 격바운드 나옵니다. 그렇죠. 자, 이것도 너무 아프죠, 사실. 자, 이건 아마 필살기는 안 쓰고 오스네 바로. 이 다음에 이거 스파킹 강요입니다. 이때 쓰는 거는 보통 스파킹 강요예요.
이후 상황에 뭐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방어적으로 키라 이 말인데. 그렇죠, 밝혀야죠. 어시스트 슬슬 돌아오는데요. 아, 한 맞았네요. 와, 아, 빠른 초대시 반응. 자, 홈미스. 자, 밑강에서 일부러 안 쓴다. 밑강 맞을까봐, 밑강 맞을까봐 일부러 안 쓰고 있습니다. 진우 선수. 리스펙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7게이지 들고 있는 진우 선수가 한 대 때려주면 정말 좋을 텐데, 때리지 못하고 스파킹 시간 다음으로 가는데요. 아, 이러면은, 예. 우리 예사 선수가, 오, 이것도. 정말 역신을 쓴 건데 그것도 봅니다. 아, 자, 뒤쪽에 넘어가지는 걸 순간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면서 드랍이 나왔는데 점프 중에서 바로 연계됩니다. 레샤 선수의 움직임이 너무 좋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거리를 내주지 않는 상태에서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바람에 진우 선수가 모든 공격 수단이 막혀버리니까 그 상황에서 드래곤러쉬밖에 할 수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와! 대막가! 할법했죠? 이게 진짜 좋고 강합니다. 할법했죠? 웬만한 이기는 기본기 없기 때문에 할법했죠? 낙법 예측. 압박 좋구요. 못 찾겠다, 깨꼬리 스파킹. 빨리 빠졌어요. 이게 결승 리그가 아니기 때문에 2선이거든요? 자, 슈에스도. 그리고 자리 바꾸기 좋구요. 일중. 두번 연단을 맞춘 순간. 대신 캔슬할 생각이었겠지만 스파킹이 끝났어요. 아, 연기 대포 하다가 일단 잘 피하고요. 역간의 점프야. 배그가 디게이지 추가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데미지가 아마 부족할 거예요. 그렇죠. 어시스트 쓴다고 해도 데미지가 부족할 겁니다. 자, 이건 드래곤씨 수상 챙기고 그 다음에 과연 아, 씁니다 씁니다. 자, 불만 나도 낼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네, 점프 할 뻔했는데 약간 역시 양념. 아까 상세 싸움에서 완벽한 판단을 해주네요. 자, 여기 승리. 역시 캐나다 이제 다르다. 매캐해. 아주 네. 그냥 연기가 그득히 납니다. 계속 찔러주고 있거든요. 또 이제 진우 선수가 하는 캐릭터 비율을 보면은 무적기 있는 캐릭터 많거든요. 비율이 여기서 아, 이것도 뭔가 펌을 입력했어요. 펌을 입력했어요. 그러니까 배우가 자, 이거 연계. 아, 살짝 당황했네요. 그냥 건질 수 있던 각인데. 아, 경기 끝나자마자 맞춰서 커잡. 노멀호군 커맨드 기술 중에 뭐가 가장 좋은 성능을 가졌냐면 저는 저 약커잡을 뽑고 싶거든요. 맞습니다. 보고 반응이 안 되는 커잡이라. 그렇죠. 단타로 조금씩 데미지를 누적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점점 버튼. 이거야, 이거 아까부터 오늘 많이 나왔는데 한번 성공했나? 한번 성공했는데 분명히 리스크가 큰 공격입니다. 그 잘못하면 중지력 맞거든요. 자, 넘어가서 날카로워요. 아, 이건 너무 빨리 갔네요. 중시동이라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거 트위퍼 어시까지 연계해서 이번엔 끊어질 수 없다면 자, 깔끔한 킬각 일부러 1게이지 1게이지 연계. 그렇죠. 자, 체력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진우. 자, 5반 피가 애매해가지고 여기서 스파킹 빼진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트레피스가 또 스파킹이 남아있을 때 그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서 바꿉니다 바로. 바꾸네요. 일단 2대2 상황을 길게 유지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인데 시간 지나서 내가 유리하다 이건데. 오, 하단. 아, 밑간 나옵니다. 저게 무서워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다니기만 했던 진우 선수인데 결국 맞네요. 그렇죠. 언제까지 참을 순 없거든요. 아, 이제 버드밖에 없는 가운데 역전할 수 있을까요? 매서워요. 뭐 하나 잘못 맞으면 스파킹 켜질 겁니다. 자, 사이클론으로 쫓아갈 수 없어요. 오. 일단 잘 맞췄어요. 그리고 3게이지 맞춰놓으면 이상도 좋고 이후 상황 장담할 수 없는 레셔 선수긴 하거든요. 여기 스파킹 방지되는 패턴이 있는데 과연 상대 마음 맞거든요. 가드하면서 켜기. 자, 저 킷을. 오, 강렬해. 거리 위험했습니다. 자, 화장 움직인 가운데. 아, 이제부터. 아, 피했어요. 아, 그런데. 아, 이번에는 제 트랭크스의 저 기탄이 직선형으로 굉장히 빠르게 뻗어지면서 딜체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이거. 스파이 끝나긴 했지, 마우스.
아 버스! 아, 백점프! 이거는 미스네요. 벽이어가지고 백대시 할 필요가 없었는데 가드 땡기다가. 자, 아무래도 좀 은지님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레셔 선수가 뿌려놨던 강버전의 샤이닝 슬래시가 정확하게 적중하네요.